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활동부터 이제 메타버스에서 아이템 제작까지 좀 다양한 세계를 넘나들면서 콘텐츠 활동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잼잼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은 먼저 제페토가 요즘 워낙 핫한 그런 서비스여가지고 다들 좀 아실 것 같아요. 이 제페토 서비스는 메타버스, 소셜미디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제페토 안에서는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종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아바타의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아이템 크리에이터, 그리고 그 가상 공간을 또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맵 크리에이터, 그리고 또 이제 뭐 피드 콘텐츠 활동으로 또 이제 유명세를 얻으시는 그런 인플루언서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한 종류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아이템을 제작하는 아이템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 활동을 좀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렸던 그런 일러스트 요거를 이제 아이템을 제작을 할 때 옷에다가 디자인을 해 넣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렸던 토끼 일러스트가 있는데요. 이 토끼 일러스트를 이제 좀 귀여운 그 함바로 옷에다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, 이게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대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메타버스 산업이 커지는 거에 비례해서 크리에이터의 활동들? 그 범주라든지 그 역할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도 이제 늘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랑 게임 서비스랑 그 차이를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가상 공간 안에 뭐 아바타도 있고, 뭐 그리고 요소들이 게임적인 게 많으니까 뭐 다른 게임들도 이제 메타버스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, 사실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? 이거를 특징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로는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.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유무가 되게 이제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크리에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 커지는 것과 이제 비례해서 이 크리에이터들 이제 그런 종류라든지 이런 이코노미 같은 것도 같이 비례해서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제가 메타버스인 만큼 요즘 되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이잖아요. 그렇지만 다른 데서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들으셨지만 직접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소개해주는 그런 세션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는 현재 이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유저의 입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의 세션을 한번 보고 나시면은 일단은 크리에이터가 무엇이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어떠한 그런 생태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또 이제 수익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참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